오직하네. チカリ。今日エリカンって曲がってたばっか。写真。うん、違う。めっちゃ急に。緩和ですよ、私。誰かちょっとトイレから出たら、チョコリコ先生ワクセンに言えよ。バケットとちょっと笑い声がちょっと聞こえて。え、ちゃんにそこにいた？うん、そこにいたそうよ。あ、そうなの？バケットそう。エリカ学生、茎とかもやんさんも名古屋に買った。それでくれ。あ、ウィロ、ウィロ。130？ 今日信長のエビしょっぱいっていうキティちゃんのやつをもらいました。いいボイロ。これのエビせんべい。せんべいね。だから今日私たちが食レポの授業だったの。なんかしょっぱいチャーだ。なるほど。っていう表現を。これはあらす。これかじゃないか。おお、ジャコバニョ。おお、ジャコバニョ。T シャツが新キャン T シャツだよ。ちょっと手がりがありますか。チラシないで山がとんだ。 프리코가 항상 타고나 수업할 때 그 속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녔었어요. 이제 또 겨울이고 추우니까 입을 게 없다라고 해서 한번 또 둘의 아이디어로 제작을 해봤어요. 아니 근데 여기 뷰가 크리코 교실에서 보는 뷰가 여기가 바로 강남역인데 아니 무슨 거의 뭐 호텔인데 호텔 뷰 아니야? 너무 멋있대 저거. 아카시아 산만이 났다 느낌이야. 호텔 뷰 후기히 저 빨리 와 10초 됐더라 쓰고 초록불이었어. 아니 근데 오늘 서울에 멈때야 좀 이러자. 아, 예, 예. 서울은 하루잖아요. 서울은 하루죠. 제가 아까 방금 検索하시더라 700만 명 구라 이거 한국에서 700만 명 진짜 개많이 본 거예요. 네? 근데 서울은 하루다から 좀 로맨틱나? 러브스토리 みたいな.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 뭐랄까 렉시텍이나 지지츠? 어 픽션じゃない 뭐노? 지지츠. 아마 크리코도 이해할 거예요. 왜냐면 크리코도 렉시를 렉시를 아니까. 와 칸나브네토다. 저기 뭔가 아오무시 みたい. 하얗고 거의 에바볼레 みたい 저기 땅굴 타카미치. 아 일본 네폰 食べたい. 검색해보니까 한국 애가간이 외부 음식이 가능하대요. 예? 밖에서 가져온 물론 냄새가 많이 나는 거 말고. 아, 낫또도 가담이 되겠네. 담이 되면 뭐 이런 편집에 사갈까? 그 제가 사줄게요. 에이. 아, 그냥 飲むものだけ 買って 팝콘은 そこしか 味가 되나이잖아. 애가간의 맛이 있잖아. 아, 그래. 오케이. 뭔지 알죠?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아니 무슨 강남 메가박스 엄청 오시려일 줄 알았는데 아니네. 어, 그거? 뭐야? 아, 저긴 카페고. 에? 신세계 아저씨, 국제시장 아저씨다. 아, 신세계 아저씨. 아. 크리코가 스키나 하이어네. 스타도 멋있는 사람이다. 영화 크리코 미터부터. 아, 아, 게시고모 아타마 나카노 게시고모노 정우성. 웃어. 훈돈돈돈돈. 아, 그래서 내가 새롭게 들었나? 아, 그래 노량은 이순신이라고. 이순신 장군하고 일본에서 저희 크리스마스 때 뭘까요? 좋아. 이거 사는 것도 후타치 시카 나와있네. 왜 이렇게 지사이냐. 그거? 어. 아 티켓도? 아 티켓도 뭐 갔다. 아. 매점 편리 쓰레 저기 반반도가 없나? 있지 있지. 아, 당연히 있지. 반반 있다. 당연히 있지. 반반 카라멜토 갈릭 반반 하자. 네? 왜? 아, 오, 아, 아, 맞아, 맞아. 왜요? 힝, 왜요? 왜요? 네, 아, 어떻게 코코넛 나초도 개 좋아하긴 해요. 뭐야? 아, 그거 크리코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래? 사준다고 했으니까. 아니, 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요. 릴리드 나초? 아, 상큐. 넣으면 돼요. 어, 왜 갑자기 카드를 못 넣는 척을 하고 있어요? 네? 진짜 어디? 찾아보세요. 난 지붕과 가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못 찾는 연기를 갑자기 하고 있어요. 에? 소코! 아니 카드가 진짜 없어요. 카드 넣은 데가 진짜 어디냐? 코코가 남아니까 너? 가지마! 크리코가 팝콘을 카테쿠레로 히가 쿠르르 아니냐? 아리가타이. 에이프는 대체 도레고레 있나죠? 사이버가 미치겠다. 날씨아이? 한국어도 믿다잖아. 아 맞다. 뭐지? 뭐 봤지? 일본어의 야츠. 아니 아니 아니. 아 스즈메 스즈메. 자기 도치대 됐다. 응. 소래 뭐 신기님이 기타인데요. 하면이 기타 여기다. 아니 먹방 유튜버.
시간 얼마 되니? 아니 저희가 그리고 수업이 좀 늦게 끝날 줄 알고 9시 40분 걸 예약을 했는데 50분이 남았어요 지금 시간이. 뭐야 언제나 다메란잖아. 완식계 유튜버잖아. 저기 소리 났더라. 약간이 오히려 좋다. 네. 예외가는 마의 정보 조금 더 이렇게 알려주세요. 저 이과예요. 아니 그래도 그래. 저는 한국 대통령 몇몇 알아요. 내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와르고치를 하기 때문에 그냥 도치노 치무잖아 그때. 제가 서울에 외국인인데 알 수 있도록. 저를 보면 배경 네이버에 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걸로 제가 말할게요. 박정희 대통령과 주가치 리지 로크니치 신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총대. 히시노 총대. 아 맞다 안사찰이잖아요. 그런 건데.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진짜 궁금한 게 이게 니혼진 크리코는 어떻게 볼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한국구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렉시가 손난이 됐단다 아마 예를 라는 생각으로 하고 와르기관가가 있겠잖아요. 그리고 뭔가 외국인으로서 렉시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지지치 상관하지 말고 영화만 보고 솔직한 의견을 말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만 보고 아 카메라 안 켰어? 뭐 아니 아 진짜 그후기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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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걸려. 진짜 무섭다. 좀 쫓기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원래 영화관에 귀신이 이 집 안 보인다대. 왜요? 다리가 너무 고와. 아무도 없어. 왜요? 저기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놈아에 신형계단데 그 조명이 그라이더 못해 반드시 따라와. 귀신이 일어났잖아. 근데 농담이 나도 커. 저기 몇 번? 몇 번? K90. K90? 응. EFG, HI, JK. 여러분, 뭐 저기? 저기? 뭐 저기 하얗고. 저기? 저기 하얗고. 알았어. 그래서 편집하다 보면 후시로니 뭔가 있으면 도시오. 뭐 하얗고. 알았어. 90? 응. 90이 없는데? 아니 그래 그거는 소치대 먹어. 나는 여기서 볼까? 어, 나온데. 자자자자자자. 10그잖아요. 90잖아. 90. 여기 어디가? 어디가? 아, 90. 어. 맞아. 90 사가시다. 규주. 나니? 그 대전마대 이까나이토. 민나가 이야기 안 하고 시인 때 쓰는 때 popcorn 씹는 거 가만히 있나요? 그놈 흐리지나?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에. 도저히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영화가 끝나고 난 뒤. 아, 그러게. 근데 잘. 잘 어울리시다. 둘 다 내가 가져. 뭔가 시원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어땠어요 영화? 아, 네. 재밌긴 재밌었는데 약간 뭔가 시원하게 끝난 게 아니라 현실 배경 영화라. 나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밌었어.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집에서 TV 보다가 신세계나 이런 거 나오면 멈추잖아. 봤던 거에서 또 멈추잖아. 그냥 재밌으니까. 그런 느낌이야.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 근데 그 후에 냈던 여인 된 거잖아요. 이런 것도 참 신기하고. 근데 신기한 게 지금은 12월 13일인데 우리가 영화 보고 12월 12일 날 봤어. 만화로 이게 12.12 사태. 아, 그래? 오. 영감입니다. 그런 거에 자꾸 운명을 만들지. 기념일.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뭔가 담배가 진짜 맛있게 보였어요. 진짜. 진짜.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는 게. 아. 처음 봤어. 그런 것도 약간 너하고 의리를 지킬게 이런 의미로도 나오기도 했고. 아, 맞아.
근데 이 영화가 되게 MZ한테 되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MZ한테요? 왜 그럴까? 내가 잘못 봤나? 신선한 거? 지금 되게 빨랐지? 네, 주변만 김홍아는 한국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를 카메라 앞에서 말은 못해. 아니, 사실 이렇게 그냥 하기지만 소주가 더 들어가면 나을 것 같은데. 댓글을 보고 그렇구나 판단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진짜 가장 궁금해. 어떤 입장으로 한국 사람들 보고 있을까? 근데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져. 보면서도 그렇게 내가 계속 설명을 해주잖아. 마지막 좀 내가 설명을 안 하고 있더라고. 나도 내가 재밌어. 근데 진짜 괜찮았어요. 그때. 막 그렇고 중간 영화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중간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혼자 가장 그렇고 뭔가 인프레션이 있었던 신이 있어요. 아, 역발이 아래. 메겐.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이고. 전두환은 옛날부터 참 영화가 많이 만들어졌어, 이런 영화. 아, 그래요? 네. 택시 아저씨, 택시 운전. 택시 운전. 아, 판주? 판주? 진짜 지금까지 한 8개 이상 만들어진 것 같아. 박정희산도 영화 많이 나왔죠. 근데 전두환만큼 많이 나오지 않았어. 그래요? 근데 박정희도 이제 평가가 조금 이제 갈리긴 하는데.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도 다 다르고. 그만큼 전두환은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문제인 거예요. 왜 아니 외국인이 또 봤을 때 그냥 어떻게 봤을 때 그럴 수 있죠. 쿠데타를 성공한다는 게 사실 물론 나쁜 사람인데 말한 것처럼 카리스마 있는 거는 팩트긴 하겠죠. 그 많은 막 자기 선배들도 다 끌고 가더라고 제가 그냥 하고 이렇게 우린 영화를 보고 집에 잘 들어갔다. 그런데 다음 날 이따이데스. 久しぶりにモノオーライになったんですけど、韓国で出るのが超見えよ。多分化粧のクレンジングが甘かったり疲れたりする時に出やすいんですけど、あこれ韓国で絶対なりたくなかったのに。私が正直アンカコブチューンいっそそう小さい時から本当にアンカめっちゃ怖いんですよ。今日本当に家の近くの眼科にちょっと目が開かないので行きたいと思います。もうサンコプルで嘘じゃった。いやこんな魚いるよね。あーどうしよう。テキション怖い。頑張って。あ괜찮아괜찮아그래그래그래괜찮아괜찮아